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. 이를 발견한 소방 차량이 경고 방송을 실시합니다. 정지하세요. 차 위험합니다. 정지하세요. 소방대원의 방송에 잠시 멈추는가 싶던 차량은 다시 지그재그 운행을 이어갑니다.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방대원들은 차량을 5km가량 추격했습니다. 타이어가 이제 찢어져서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 차량을 발견하고 몸을 이제 가누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직원이 그 갓길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 조치를 했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43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245%. 골프를 친 뒤 소주 두 병을 마시고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인 만취 상태로 무려 26km를 운전했습니다.